자, 지금 날짜 2018년 9월 14일 경기까지, 9월 14일 경기까지를 따졌을 때, 현재 두산이 무려 11경기 차로, 무려 11경기 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두산이 6위 삼성 라이온즈하고는 23경기 차가 나요. 근데 문제는 두산 베어스는 지금 21경기가 남았죠. 그래서 두산은 지금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져도 포스트 시즌에 나가요. 두산은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져도 포스트 시즌까지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두산만 포스트 시즌이 확정이 돼 있어요. 남은 경기 다 져도 나가요. 얘네는. 남은 경기 다 져도 나가는 팀이고. 아,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아니구나. LG하고 삼성이 18경기밖에 안 남았구나. 두산은 그래서 남은 경기 다 져도 올라가고요. 일단 포스트 시즌은 확정. 그리고 SK 와이번스는 최근 5연승 달리고 있는데 두산도 계속 연승이라 승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일단 SK는 끝까지 포기는 안할것 같은데 일단 가고 있고요. 한화이글스도 최근에 2연패를 당해서 그렇지 아직 3위예요. 한화도 3위는 엄청나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3위는 할수 있을 걸로 보이는 게요. 넥센이 벌써 127경기를 치렀어요. 왜냐면 넥센은 홈 경기가 취소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넥센 얘네들은 이제 10월에 잔여 경기 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잔여 경기를 전부 다그 잔여 경기를 전부 다 원정 경기만 치르게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잔여 경기를 원정만 치르고요. 그리고 LG 트윈스는 아직 삼성 라이온즈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대기업 매치. 대기업 매치 하고 있고, 기아 타이거즈도 아직 포기는 일러요. 7위까지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롯데는 이제 요즘 6연패를 당해가지고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반면 NC 다이노스가 요즘 6연승을 하고 있죠. NC 다이노스가 요즘 요즘 하위권이 격동의 하위권이에요. 계속 꼴찌였던 NC가 6연승으로 올라가고 있고, 롯데하고 KT가 계속 연패를 당하면서 최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있죠. 최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뭐냐. 그래서 일단은 7위까지는 아직 포기를 안한 팀들이에요. NC는 지금 125경기죠? 19경기 남았죠? 19경기인데 5위까지의 승차가 8경기 반. 반타작을 해도 솔직히 무리예요. 반타작을 해도 솔직히 무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리예요. 그리고 KT는 아직 탈락 확정은 아닌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투수 순위를 한번 가볼게요. 투수 순위. 자, 지금 근데 이 최동원 상은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사이영 상하고 사와무라 상은 국적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최동원 상은요, 최동원 상은 한국 국적의 선수로 한정이 돼요. 그래서 최동원상 트로피와 함께 상금 2천만 원이 주어져요. 공식 트로피는 최동원이 투구하는 모습, 이거를 형상화한 트로피고요. 메인 스폰서는 그래서 부산은행.
근데 한국 투수들이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제1회부터 제4회까지의 최동원상은 원래 한국 선수들만 줬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올해에는요, 올해부터는 외국인 투수도 선정 대상이 될수 있어요. KBO 리그 정규 시즌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고요. 11월 11일에 시상하며 부산에서 시상식이 치러지죠. 그리고 여태까지의 최동원상은 그 한국 선수들 중에 다승왕이 선정됐는데 4명 모두 왼손 투수가 선발이었어요. 아직 오른손 투수가 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최동원상 그 원래 골든글러브 상 이런 거는 기자단 투표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이영상하고 리그 MVP는 원래 기자단 상 투표예요. 근데 최동원상은요, 프로야구 원로들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상자가 정해지게 돼요. 이건 싸움의화상의 그 제도를 따온 거고요. 2017년까지 선정위원회는 이랬어요. 이 최동원상 선정위원회는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었던 어우홍 씨,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들로는 누구누구가 있냐면요. 전 한화이글스 감독 김성근 씨. 김성근 씨가 선정위원회예요. 김성근 씨. 그리고 KBO 리그 현재 규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식 전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전 태평양 돌핀스 감독이었던 박연길 씨. 그리고 현 LG 트윈스 양상문 단장. 왜냐면 양상문 단장. 그리고 오센 편집인 천일평 씨. 그리고 현 MBC 해설위원 허구현 씨, 그리고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강병철 씨, 이 8명의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직 그런 프로팀 감독들 출신, 전 감독 출신, 그 양상문 단장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는 감독이었지만 지금은 단장이고, 어쨌든 감독 시절 때부터 아마 위원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양상문 단장도 해설위원 출신이고 롯데 감독 출신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 금수저 아니고요. 그러고 KBO 리그 사무국 주관이 아니에요, 요상은. 그리고 사실 싸움의 상도요, 원래는 야구 잡지에서 수여를 시작했던 그 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정 사유가 누가 봐도 납득을 할수 있어야 되고, 수상자들의 면면이 그의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는데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선수죠. 물론 한해한 명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선정위원들이 투표를 하겠죠. 아, 참고하는 원고들은 있어요. 제가 좀 원고들을 편집은 해요. 편집은 하고 제가 화면상으로 딱히 보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최동원상의 선정위원회에서 그 선정하는 기준이 7개의 요소가 있어요. 7가지의 요소를 한 가지 이상 충족한 선수들이 후보 대상이 돼요. 사이영상은요, 그냥 기자들이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영상은 보통 그한 팀을 담당하는 기자를 두 명씩을 그 기자 투표단에 그 넣어주거든요. 정규 시즌 끝나고. 그래서 그 기자 총 30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런 거 하려면 저맨인 블랙 이런 거 해야 돼요. 나중에 역사와 영화 컨텐츠 할 때.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역사 컨텐츠 할때좀 생각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영상은 솔직히 진짜 그냥 예를 들어서 다저스 담당 기자가 두 명이 그 투표를 참가를 해요. 그러면요, 그 다저스 담당 기자들은 그냥 1위 표는 무조건 클레이튼 커쇼지.
그러니까 그냥 기자들이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1위표부터 5위표까지. 1위부터 5위까지를 써낼 수가 있는데, 1위는 7점, 2위는 4점, 3위는 3점, 2위는 2점, 아니, 4위는 2점, 5위는 1점. 그렇게, 그렇게 가중치가 붙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제일 높은 선수가 사이영상을 받아요. 그런데, 최동원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투표 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기자단 투표를 하게 되면요, 기자단 투표는 솔직히 그건 인기 투표잖아요. 그 MVP하고 신인상은 인기 그 기자단이 투표해요. 그리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솔직히 그거는 팬 투표거든요. 진짜 팬 투표예요,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적으로 우수한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는 골드글러브하고 실버슬러그를 나눠주거든요, 수비하고 타격면에서. 그래서 골드글러브는 진짜 수비 잘하는 야수들을 주는 거고, 실버슬러그는 정말 타격 잘하는 선수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 최동원상의 후보 기준, 그 선발투수, 선발투수는 25경기 이상 선발 등판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등판 기준이 30경기였는데, 2017년부터 25경기로 하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그 선발투수의 경우는 180이닝 이상, 그리고 선발투수의 경우 그 15승 이상, 원래는 승리 기준은 12승 이상이었는데 2018년부터 15승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탈삼진 150 탈삼진 이상,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 15회 이상,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원래는 2.50 이하였는데 2017년 때부터 3.0 이하로 변경이 됐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2014년 때 양현종 선수가 받을 때는 그 평균자책점을 충족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무리 투수를 위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마무리 투수 원래는 40세이브였는데 35세이브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7개 기준 중에 한개 기준이라도 충족하면 후보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선수들을 긁어모아서 상의를 하죠. 협의 끝에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수도 포함이 돼요. 다만 이 기준은 투표를 위한 후보 자격 요건이지, 기준은 많이 충족했다고 해서 수상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요, 1인 1표만 투표를 해요. 그래서 최다 득표자가 수상을 하는데 공동수상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최고의 선발 투수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외국인 투수로 모든 투수 수상 자격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도 후보는 오를 수는 있지만 35세이브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사와무라 상도 1989년까지는 센트럴 리그 투수들한테만 줬어요. 그리고 최동원 상을 수여하는 측에서 확실해두고 홍보를 하면 논란이 여전히 좀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최동원이 선발투수로서의 레전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잘 운영을 하면, 지금 외국인 선발투수 의존도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인 선발투수들한테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간 근데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는 취재기자,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해설위원, 아나운서 등의 미디어 관계자들이에요. 최희 아나운서도 투표하겠네? 1인 포지션별 한 표. 골든글러브는 포지션별 1인 한 표고요. 근데 공격, 수비, 인기도 포함이에요. 근데 최동원상은요, 개인 성적과 그 성적이 팀의 승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제는. 세이버 매트리션.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는 아무래도 이제 9위로 찍어 누르는 게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현재까지 2014년에는 양현종 선수가 받았어요. 다승 1위, 퀄리티 스타트 1위, 탈삼진 1위였던 양현종 선수가 수상을 받았어요. 조건을 전부 만족하지는 못하기는 했어요. 근데 기준은 모두 만족해야만 수상한 것이 아니며 모두 만족했다고 해서 수상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란 것이 확인이 됐어요. 비판의 여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조건에 가까운 선수가 양현종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사와무라상은요, 해당 연도에 자격 요건이 없는 투수, 맞는 투수가 없으면 아예 상을 안 줘요. 그 점은 있어요. 근데 물론 사와무라상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상을 주는 건 아니기는 해요. 최근 수상자들 중에선 조건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일본 야구가 원래 완투를 좀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만 최동원상이 첫 해부터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와무라상은 원래 첫 시상은 1947년, 오히려 메이저리그의 사이영상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그 사와무라상이 첫 수상자가 없었던 시기는 1971년이에요. 무려 시간차가 24년이나 있어요. 이때는 이 제도가 수상 제도가 확고하게 있었으니까 수상자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후보 선수는 3명이었어요.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유희관 선수였는데, 김광현 선수는 평균자책점이 3.42로 후보들 중에서 제일 좋았고요. 퀄리티 스타트가 15회였어요.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16승을 했고, 165 탈삼진을 했고, 퀄리티 스타트를 17번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고요. 유희관 선수는 선발로서 30경기를 등판했고, 이닝에서 177과 3분의 1이닝으로 제일 많이 던졌어요.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 스탯은 평균자책점만 낸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제가 제 기사 댓글에서 사이영상을 제이콥 디그롬은 줘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균자책점만 따진 게 아니거든요. 각종 모든 스탯을 다 따져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해당 시즌에 제일 잘했던 투수 2명, 2014년에 앤디 베네켄하고 릭 밴덴월크 모두 외국인이었으니까 뺐겠죠. 일단은 토종 선수 수상자는 가문에 진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앞에 시상 첫 해가 토종 투수들이 좀 전멸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015년. 후보로는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유희관 선수, 윤성환 선수, 장원준 선수, 차우찬 선수까지가 올라왔었어요. 결과적으로 수상은 유희관 선수가 했는데요. 다승왕인 유희관 선수가 했어요. 향방은 평균자책점에서 앞선 양현종 선수,
그리고 그 다승에서 앞선 유희관 선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윤성환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주춤하고, 그리고 2015년에는 삼성, 그때 윤성환이 그 도박 의혹에 휩싸여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무혐의가 입증이 됐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희관 선수가 받았어요. 가장 논란이 심했던 연도, 유희관 선수. 다승 및 승률 1위.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때부터는 심사위원, 2015년부터는요, 심사위원들이 각각 순위를 매겨서 1등 5점, 2등 3점, 3등 1점, 이런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합계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좀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그 근데 문제는 유희관 선수는 2015년에 최동원 상을 받고도 이때 프리미어십이 국가대표에 선발이 안 됐어요. 공이 느리다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끼리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투표로 결정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투표단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심사위원들끼리 그냥 제대로 가중치 놓고 투표해라. 그거는 애초에 좋은 그 수상 결과를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만큼 심사평이 1회보다는 상세했었어요. 다만 허구현 해설위원만 7명의 선정위원 생각이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투표를 진행했고, 유희관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최동원 상도 메이저리그 사이영상처럼 1, 2, 3위 표를 받아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메이저리그 사이영상은 2007년부터는 5위까지 뽑죠. 자, 그래서 2013년 자격을 하나 이상 충족시킨 선수로는 김광현 선수, 신재영 선수, 양현종 선수, 유희관 선수, 윤성환 선수, 장원준 선수, 차우찬 선수가 받았는데, 이때는 장원준 선수가 받았어요. 이때는 장원준 선수가 받았는데, 이번에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장원준 선수에게는 임팩트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기준을 좀 약간 하향 조정을 했어요. 평균 자책점은 2.50에서 3.0으로, 승수는 15승에서 12승으로 하향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박세웅 선수, 박종훈 선수, 양현종 선수, 유희관 선수, 윤성환 선수, 장원준 선수, 차우찬 선수가 기준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양현종 선수가 선발 등 31경기 193과 3분의 1이닝, 그리고 20승 158탈삼진,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 20회, 무려 5개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거의 만장일치로 양현종 선수가 수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 수상은 양현종 선수가 만장일치가 됐다는 거.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선발 출전 경기가 30경기에서 25경기로 하향 조정되고, 승수는 다시 12승에서 15승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세이브는 40세이브에서 35세이브로 하향 조정돼요.
근데 현재까지 기아 타이거즈하고 두산 베어스 선수들만 받았고 오른손 투수가 수상 은상은 한 번도 없어요. 리그 전반적으로 오른손 선발 투수가 좀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누가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딱히 없어서 저도 오늘 기획 기사를 하나 좀 쓰려고요. 근데 정말 타고 투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올해는 이제 외국인 선수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후보 기준 선발 25경기 이상 등판한 선수가 현재까지는 조시 린드블럼, 헨리 소사, 그리고 양현종 선수, 그리고 두산의 그 프랭코프,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넥센의 브리검, 박종훈 선수, 그리고 SK의 산체스, 그리고 키버스 하나의 샘슨, 그리고 이재학 선수, 그리고 그 한현희 선수. 아, 한현희 선수는 구원이죠. 아니, 선발로 전환했나? 한현희 선수는 지금 153인 거 보니까. 그리고 펠릭스 듀브런트, 문승원 선수. 근데 펠릭스 듀브런트는 지금 롯데에서 퇴출됐죠. 그래서 수상 후보에는 올라올 수 있으나 다른 기준이 아마 충족이 안 돼가지고 아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180이닝을 넘긴 선수가 현재까지는 없어요. 아직 정규 시즌이 다안 끝났으니까 조금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동원 상은 어차피 시상이 11월 11일이니까 조금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5승 이상한 선수. 근데 선발로 25경기 이상이면 여기서 좀 많이 좀 줄어들긴 하겠다. 선발 등판 횟수를 따져야 되거든요. 자, 15승 이상. 15승을 한 선수가 아직은 후렌코프밖에 없네요. 그렇고 탈삼진 150개 이상. 탈삼진 랭킹으로 봤을 때 샘슨, 소사, 린드블럼, 브리검, 그리고 아, 조시 린드블럼까지. 여기까지 3명. 까지밖에 기존 만족하는 선수가 없고요. 아직은 정규 시즌 안 끝났으니까. 퀄리티 스타트 15회 이상. 이것도 등판 그 기록 일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자책점 3.0 이하. 평균 자책점 3.0 이하가 조시 린드블럼 한 명이네요. 그리고 마무리 투수 35 세이브 이상. 아직은 없는데 지금 유력한 선수가 한화이글스의 정우람 선수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솔직히 최동원 상은 누가 받을지는 좀그 결정은 안된것 같아요. 사이영 상은 굳이 이런 그 퀄리티 이런 그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 이상 충족시키면 된다가 아니고 일단은 선발 투수들 중에서 그냥 규정 이닝이 넘길 것 같다는 선수들 중에서 그냥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임팩트 있는 선수들 딱 보여요,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그런 거고, KBO 리그는 이 타고 투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그 선발 25 선발, 25 선발, 180이닝, 15승, 150 탈삼진, 그리고 15QS, 3.0 이하, 35 세이브.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한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일단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마 그 기준에 충족한 선수가 좀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일단은 최동원 상은 일단은 정규 시즌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11월 11일에 시상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11월에
한국 시리즈가 11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잔여 경기 일정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금 포스트 시즌 일정이 안정해졌는데, 포스트 시즌 일정까지 아마 잔여 경기 편성과 함께 정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 시리즈가 만약에 시리즈 후반에 한 7차전까지 가게 될 경우, 11월 11일이 7차전이 되면 그날 최동원상 시상식이 경기장에서 치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 시리즈 경기가 그 11월 11일까지 하게 되면 아마 그날은 시상식을 아마 경기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럴 것 같고, 그 참고로요, 메이저리그에서요 그 자선 활동을 정말 한 1년 동안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한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주는 상이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라고 있잖아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을 주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월드 시리즈 3차전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월드 시리즈 3차전 경기 전에 줘요. 그 클레멘테 상그 시상하는 시간이 월드 시리즈 3차전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월드 시리즈 3차전이에요. 하여간 11월 11일 최동원 감독의 선수 시절 등번호인 11번을 기념을 해서 11월 11일에 주는 건데요. 근데 약간 시기를 정하는 게딱 그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기일이 9월 14일이죠. 근데 기일에 주긴 솔직히 그러잖아. 한 시즌 성적을 두고 주려면. 그래서 11월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월 11일에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실 다른 시상식보다는 솔직히 좀 빠르기는 해요, 최동원상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